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자,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전일 우리나라도 장 후반에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먼저 짚자면, 자, 미국, 캐나다, 나프타 협상 재협정 지금 진행 중이고, 트럼프가 자꾸 제대로 안 하면 너가 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초강수를 날리고 있고요. 자, 미중 무역 2천억 불에 해당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건이 청문 절차가 오늘 중으로 끝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든지 트럼프가 이제 또 핵폭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관세로. 자, 그래서 지금 전일 미국 다우존스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하락했고요. 유럽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관세폭탄 과연 또 터트릴 것인가, 내지는 그 여파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환율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자, 아르헨티나 페소 아주 약세,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0년 만에 최고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약세죠. 그러니까 남아공의 랜드화 등등등 신흥 약세국에 한해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 때문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월 대비해서 무역 적자 9.5% 적자폭 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자국을 살리겠다는 신보호무역주의와 비슷하게 우리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FTA에서도 보면 한국산 화물자동차를 관세 원래 10년 매기기로 한거 20년 더 연장해서 2041년까지 매기기로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미국보다 힘이 세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정이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방북 특사단, 그 방북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요 골자는 9월달에 예정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아마 개최권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서 작성한 것을 전달했다.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 같은 거 한국 정부가 잘 중간에 중재 역할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어저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해결되면 일단 우리나라 조금 약세인 상황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좋은 내용이 뉴스로 발표되면 호재로 좀 작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옵션 포지션, 파생 포지션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 할 가능성 높아요. 어저께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선물 상방을 잡아버리고 콜옵션 막 30억씩 막 들어가면 상방으로 안 보내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체크하기라고요. 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기관의 외국인이에요. 개인이 선물 상방 잡고 콜옵션 잡으면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개인이 돈 벌고 기관의 외국인 돈을 잃어야 돼요.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무조건. 상대편은 무조건 계약 당사자의 반대편은 무조건 돈 잃든지 한쪽은 버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비두겠습니까? 그러한 영향과 함께 장 후반에 쇼크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님들 반갑고요. 자,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눌러 예야. 자, 백응님, 수원님, 닥터팬님, 플라이 드래곤, 고성훈님, 아니 고고, 해영, 열공,
땅. 땅이, 아, 이름 어려워. 자, 채팅방이 지금 한 40분 정도 지금 채팅방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볼륨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우님하고, 그 다음에, 닥터팬님하고,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낮에는 바쁘니까 댓글, 그러니까 방송 오늘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최신 방송에다가 밑에 댓글, 수원님도 올리십시오. 수원님. 수원님하고 세 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만 남기면 그걸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 뭡니까? 스팸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튜브에서. 죄송합니다. 메일 남기고, 입니다. 정도 한글 남겨야 차단 안 돼요. 그렇게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남겨주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어떤 유료를 위한 그런 보석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아직까지 조금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는 본인들의 그 약속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다우존스 플러스 0.09%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1.19% 하락.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1.5입니까? 1.5%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자, 유럽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도 낙폭이 좀 있어요. 자, 시간적인 흐름에 의하면 유럽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4시부터 장 개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럽이 흔들흔들하고 이제 미국이 같이 좀 흔들렸다가 다우존스는 다행히 좀 하락하던 거좀 땡겨가지고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낙폭을 좀 축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대 이상 좀 낙폭이 있어요. 자, 이 차트의 모양으로 보자면 미국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1% 빠진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20일도 안 깼지 않습니까? 강하게 더 치고 가면 좋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가기보다는 조금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무역 적자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의 분석으로는, 자, 중국도 같이 맞대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의 데미지가 있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혀 원펀치, 투펀치 한 대도 안 맞고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 치킨 게임. 야, 한번 버텨봐.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자, 어저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시진핑이 1대1로 해가지고 경제 실크로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크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아시아권들 포섭을 하고 있어요. 후퇴라 우리한테. 그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 제어하기 더 힘드니까 초장에 자르겠다. 붙은 애들 다 조져버릴 거야 하면서 옆에 다 조지니까 말레이시아나 이런 중국과의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던 나라들도 조기에 손들고 나온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무역 전쟁은 일단 여러 가지 차트상으로 봐도 어저께 중국 마이너스 1.88%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좀 패배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의견도 그렇습니다. 자, 빨리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야, 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옆에 있는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G2 아닙니까? 자, 그 정도 마무리하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선반영이 됐는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0.17이면 안 빠진 거거든, 많이. 그죠? 나스닥이 1%대 빠졌는데 어저께 우리가 1% 빠진 게 선반영 좀 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도 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53계약이니까 그 이전에 그냥 적당한 상황에서도 1000개 이상씩 파는 거한 번씩 체크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장 오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우려까지는 할거 없어 보이는데, 콜 옵션, 풋 옵션 다 주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자, 빠졌는데 지수가 빠졌으면 풋 옵션 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노, 외곽에 있는 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르지도 못했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프리미엄 다 죽여야, 주로 콜옵션, 풋옵션 사는 사람들은 개인들이니까, 파는 사람들 외국인 기관이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죽이는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상당히 심해진다. 한쪽으로 랠리 놓기보다는 아, 랠리가 놓았다면 반대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상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프리미엄은 전체적으로 좀 죽여줘야 되니까 요 부분 조금 어려운데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풋옵션이 저번 월물에 좀 대박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처지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풋옵션 예를 들어서 출렁출렁하면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이게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밑으로 하방으로 세게 때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일단 그게 제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양매수 스타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좁은 지수의 권역에서 들어가 있으면 지수가 있으면 손에 변동성 확대되면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일단 상상하는데 약간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만 변동성 확대에 대한 양매수 비슷한 포지션이니까 일단 시장 변동성 좀 있어 보인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콜옵션 302 그냥 박살났어요. 두 칸 위에거든요. 잠깐만요. 이것이 이제 코스피 200이 전일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294.96이니까 그죠? 자, 여기 인근에는 이제 좀 있으면 다 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정금래님도 오셨고 김여사님도 오셨고 민조님도 오셨고 민조님도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방송은 자주 들으시는데 공부 댓글이 좀 없던데 공부 댓글 좀 더 달아 공부하면서 달겠다 약속해 주시고 같이 해보고 싶으시면 최신 방송 오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 밑에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남기고 메일만 남기면 스팸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글로도 남기십시오. 뭐뭐뭐입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남기십시오. 일단 오랜동안 같이 좀 해왔으니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또 바뀌었네. 왜 그렇지? 뭐가 뭐 이상한 게 있는 모양이지, 그지? 자, 예상으로 딱 넣으면 자 위에 뻘게요. 자, 어저께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일단은 별 문제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여기까지거든요. 셀트리온까지. 자, 어저께 제가 맥주 한잔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딴 게 열받는 게 아니라 빠졌다고 열받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봤어요. 못 봤어. 운전한다고 고속도로에서. 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조금 안 본 사이에 핵폭탄 맞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됐고요. 오늘 다행히 좀 반등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긴 안 좋아요. 다이렉트로 지지선인 20일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빠졌는데 그래랑도 좀 섰거든요. 자, 코스닥은 그게 비하면 비교적 5일선도 안 터치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 오늘 반등 못하고 이렇게 처지잖아요. 문제 심각해져요. 이제 밑으로 더 처집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 급반등 나와가지고 말아 올리면서 예를 들면 남북 어떤 좋은 이야기가 발표가 되면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호재가 딱 되면서 특사자기로 갔다 왔다지 않습니까? 혹시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답변서 준 거에 무슨 좋은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발표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모았거든요. 밑으로 박살나면 자기 사모아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기법이 무슨 기법이라 그랬습니까? 외국인들 사는 거에다 숟가락 하나 얹는 숟가락 기법이에요. 농담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름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숟가락 기법 누가 없죠?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외국인들 사네. 코스피에 숟가락 얹었어요 제가. 자,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교적 사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이오에 치중되어 있던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쇼커버링 환매수 물량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깊게 분석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는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바이오 시총 상위가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자, 장시장 4분 전입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자, 나중에 장 중반이 아니라 장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정도나 한 10분 이후부터는 본인 가지고 있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싶으면 올리세요. 잠깐이라도 체크할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매수 들어갔어요. 매수 들어가고 여기 인근에 추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만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현재 반등만 나오면 또 전일 들어간 거에서는 적당히 수익권이고 전일 것만 한해서 자 빠르게 우리 대응하는 선수급들은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왔답니다. 상관없어요. 잠깐만요. 알람 안 왔냐? 지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간다 유튜브에서.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는 있었습니다만 큰 규모 아니에요. 자, 별 문제 없고. 자, 그럼 전략도 말씀드려야죠. 여기 21건 그리고 여기 건 안 깨면 44만원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눌렸다가도 갈 가능성 훨씬 높으니까 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좀 처지긴 처지는데 여기 마지노선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 외국계 매도가 좀 많아요.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여기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위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 위로 가야 되는데 어저께 음봉이 좀 컸어요. 어저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전체적인 시장 흔들림 때문에 빠진 거였다면 반드시도 강하게 나오겠죠. 양봉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양호 끌고 갑니다. 38만까지. 자, 여러분들 뉴스 봤습니다. 자, 닥트K가 이렇게 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기관들이 거의 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우리 탑건이야. 탑건이 보내주신 그게 보면 있어요. 닥트K가 꾸리가는 포트폴리오가 기관 포트폴리오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기관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강한 자신감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모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트레이딩하는 사람하고 딴 거 다 집어치우고 트레이딩만 가지고는 별로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차 전부 풀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뛰어오르면 여기 13만 5천원 이상부터 매도할 예상이고요. 현대건설 현재 괜찮아요. 위로 더 6만 4천원 이상 갈 수 있는 모양이다. 박스권 제법 오래 형성하고 있으니까 딱 띄우면 박스권만큼 여기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 7만은 중반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참 힘들게 하는데요, 그죠?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을 매수 시그널 여기서 줬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도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셀트리온 플러스 나오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별 무리 없어요. 야, 다 플러스? 웬일? 야, 다 플러스? 야, 자, 그만큼 종목을 초이스를 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저께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져요. 그런데 회복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비실비실 못 회복하느냐? 우리 지금 채팅방 회원 중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야, 이거 보세요.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타이밍 안 좋으면 안 돼요.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하이닉스 좋다고 절대 안 했어요. 자, 본인이 잘 알아서 대처하십시오. 제가 드렸던 의견이 있을 겁니다.
20일 이렇게 갭으로 깨지면 안 돼요. 자, 포트폴리오 일단 양호입니다. 나머지. 자, 그래서 전기전자 눌림목 좀줄때 됐다. 삼성전기 이게 돌파 못했으면 적당히 끊고 났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적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야, SDI가 가장 강하네, 현재. 그래서 좀 조정받고, 그 다음 턴이 분명히 제가 현대차라 그랬어요. 현대차. 추가 상승합니다. 현대차 포트에 많이 갖고 있어요.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5% 이상 오르고 1%도 안 빠졌어. 이틀 동안. 0.4, 뭐 0.3 빠졌어요. 반등 강하게 나와서 말아 올린다. 여기 전고점 말아 올린다. 48만 말아 올리면 50만까지 노려봅니다. 여기를 패스했어요. 일단 적당히. 올라가면 50만까지 노려봅니다. 끊고 적당히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LG화학만 또 처지네. 이것만 적당히 잘 버텨내면 문제 없습니다. 기관은 좀 사주고 있어요. 우량주기 때문에 성급하게 손절하진 않겠습니다. 왜? 다음 턴 하면서 딱 한번 순환매 들어오면 적당한 수준까지는 큰 수익 아닐지 몰라도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채팅 함 남겨주세요. 자, 안나. 던질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홀딩. 러시아에 있는 안나. 한미약품. 오케이, 바리. 계속 고. 던지지 마세요. 은봉 나면 슬슬 던지라 했습니다. 어저께 조금 던진 거 상관없어. 다 던지라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5분의 1 정도만 던지라 했어요. 왜? 은봉이니까 밑으로 처질 수 있으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갭 상승했어요. 그리고 3% 떴어요. 문제없어요. 들고 가. 야, 러시아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생방송 끊겼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채팅방 초대했어요. 브라질에 계신 제니퍼도 있어요. 제니퍼. 예? 닥터 게이 지금 4개국에서 같이 보는데 호주는 일단 뺍시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되니까 3개국이라 합시다. 뭐 본인 말로는 시드니에서 많이 듣는다니까 넣어둘까?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해외 동포 여러분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남겨주십시오. 해외에서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닥터K 채팅방에 다 수용해서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2시 반까지인가 했죠? 아침에 몇시 일어난 줄 아세요? 5시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50분 가까이 지금 40몇 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돈 10원 안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느냐?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내니눈 딱! 눈물 좀 닦아드리고 싶고 같이 울어주고 싶고 쓰라린 마음 내가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 문제없어. LG화학 0.7 마이너스 나머지 다 커버 문제없습니다. 마이 프렌드 양양 굿모닝. 동급 최고 양이 예이야. 밑으로 처지네. 코스닥은 갭 상승했고요. 잠깐만요. 지금 갭 상승했고. 야, 선물 또 들어오잖아요. 야, 물타기인가? 물타기? 에휴. 초반에 또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시장의 상승 방향으로 개인이 다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 외국인 그냥 뒷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선물 상방으로 들어온지 모르겠네. 어저께 그만큼 미국도 흔들리고 했는데 그냥 지켜나 보든지. 자, 처지게 되면 2282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안 처져야 돼요. 밑으로 깨지면 골치 아파요. 모양 다 흐트러지고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비교적 820을 지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은
대략 여기 이렇게 지지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선물 급격하게 줄였어요. 500개 사고 있던 거팍 줄이고 외국인 팍 들어올립니다. 자,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료가 이 과정에서 그렇게 될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분봉으로 보면 밑으로 팍 깨니까, 자, 손절 물량 나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팍 들어올리는 거, 이렇게 손바뀜. 일단 그렇게 상황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던져야 돼요. 선물하고 옵션하고 던져야 됩니다. 콜옵션. 자, 프로그램 코스피 마이너스 20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32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체크해 볼게요. 베이시스 0.0이 이게 빨리 확대돼야 돼요. 0.5 이상 적어도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세가 제법 들어와요. 그래 돼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GS건설, NC소프트, 휴젤, 현대엘리베이, 삼성전기, 신라젠, 현대건설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한미약품 들어오고 있네요. 양호, 바이오메드, LG유플러스, 포스코캠텍, LG화학도 들어오고 있네. 일단 등등등 됐고요. 순매도 상위 하이닉스, 삼성전자, IT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아요. 셀트리온이 또 올라가 있네. 네이처셀,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고요. 필룩스도 들어가 있고 등등등등 됐습니다. 자, 비교적 바이오가 프로그램 순매도는 많습니다. 야, 환율 올라가는 겁니까? 잠깐만요. 환율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야, 더 이상 올라가면 좀 곤란해집니다. 자, 전체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T 죽여놨어요. 못 갑니다. 오늘 IT 안 가요. 삼성전자 던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쫙 빠지죠.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던지고 난 다음부터 쫙 빠져요. 우연일까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올라가는 게 우연일까요? 현대차가 갑자기 가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현대건설도 가네요. 야, 이쑤시개장에, 경상도 말로 이쑤시개장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야,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LG화학도 플러스 돌아냈습니다. 양아, 돈좀 세보자. 돈좀 벌면 뭐살 거야? 화장품 살 거야? 백살 거야? 뭐살 거야? 차살 거야?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남북 경협 갑니다. 무슨 발표 나왔나요? 남북 경협 현대건설 들고 있어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야, 셀트리온만 좀 가두면 되는데. 아, 또 밀리냐? 뭐 가자. 여기서 샀고 여기서 추가했으니까 평균 단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상 가면 부럽습니다. 27만 7천원. 여기 뚫고 올라가면 넬리 잘 한번 나올 수 있어.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강하게 말아 올리잖아. 양봉을 이렇게 30만 이상 잘하면 볼수 있어요. 제가 생각 오늘 아니라도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느낌 같은 느낌, 느낌 같은 느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내 취향 저격, 너를 보면 느낌 같은 느낌. 그거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또 빠지냐? 좀 빠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셀트리온 아마 좀 힘들게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쉽게 안 보내줄 것 같아, 느낌. 제 평균 단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평균 단가. 여기보다 조금 이겠네. 한요 정도 되겠네. 빨리 끊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평균 단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별 손실 없어요. 얼마 빠졌습니까? 한 2천원 빠졌네. 1%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박살 나는데, 제 기준으로.
자, 그럼 포트폴리오 딱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날아가면서 두 개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LG화학 빠졌던 게좀 반등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만하면 플러스 아닙니까? 셀트리온도 뭐 찔끔 1%도 안 빠졌는데 플러스입니다. 야, 현대차 잘 간다. 현대차 산다 그러니까 옆에서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에라이.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무 말안 하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기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 다른 건 전부 다 우상향한 거 하자매. 그리고 이야기 해놓고 이거 왜 우향하나, 우상향도 안 했는데 하냐. 야, 기법이 하나뿐이냐? 월봉에서 지지받고 있네. 여기를 4년, 5년 동안 안 깨는데 12만원 살만하다니까, 중장기로. 나중에 보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올라갑니다. 걱정 없어요. 이거 많이 안 갔기 때문에 13만 8천까지 노려볼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 노려보세요. 약간 엉벙 떨어지는 거 겁먹지 말고, 그냥 고! 전부 플러스잖아.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인근 다 샀는데.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다 플러스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리비리비리 하네. 셀트리온 제가 많이 올랐어 그래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는데 별로 눌린 게 없잖아.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눌러봤자. 얘들 뭐 1%, 2%갈때 얘는 5%씩 갔어요. 그래서 많이 가서 그래요. 뭐 때문에 누르는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들어오네 조금. 기관 외국인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최고 나와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딱 뚫으면서 완성되면 이게 더 좋아집니다. 셀트리온이. 현대차 수익 플러스 5%. 비중 40%, 비중이 꽤 크네요. 5% 같으면 괜찮잖아, 그죠? 닥터 펜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 펜이라고 저번에 이야기 하셨으니까, 닥터 K 하나 넣어주세요. 닥터, 영어로 K 펜. 그러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닥터 팬님도 저 하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말하다 보니까 닥터 K와 같이 하고 싶다 공부하겠다는 약속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 팬이라는데 저번에 들었습니다. 채팅방 같이 안할 이유 없습니다. 다른 분도 같이 하는데 채팅 최근 녹화 방송에 메일하고 그 다음에 한글입니다 이 정도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 그 스팸 처리 잘 됩니다. 남겨주시고 하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이처셀 이런 거 간다고 전혀 독려하지 마세요. 전혀 독려하지 마세요. 한가 네 번씩 두드려 맞은 겁니다.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딱 마음에서 딱 지워버리세요. 내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야. 바이오가 또 피시피시하네. 자, 잠깐 수급 체크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그만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그 다음에 LG화학이 외국계 매도고 자꾸 나오네. 왜 그렇지? 일단 좀 나오고 있어요. 버틸만 하댔어요. 던지지 마세요. 이것도 쉽게 버틸만 합니다. 현대차 플러스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도 같이 들어오네. 어저께 이틀 동안 베리 굿 올라갑니다. 이거 위로 예측 정확했어요. 간다는 거. 현대건설 이것도 갑니다. 이거 뚫었다 하면 위로 많이 가요. 쬐부 갑니다. 자,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 기관 외국인 싹쓸입니다. 최근에는 이틀 동안 걱정할 게 없네. 셀트리온. 자, 20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야,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자,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대략 27만 건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양이 6.8%. 이야, 닥터 K이야 펜. 이야, 멋진데요. 채팅방 같이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1번 눌러주세요. 아까 초대했던 분들 채팅방 같이 하겠다. 1번 눌러주세요. 뭐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바이오가 안 좋아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크게 체크할 이유 없고. 자, 안나한테 채팅 날라갔는가? 아까 딩딩 한거 보니까 날라간 거 같고. 안나. 해낸 됐어요. 됐고요. 수원님, 닥터 K 팬님, 고성우님 하시게 했으니까 나중에 남겨주시고. 현대차, 현대건설. 서율야. 옆에 친구는 포스코 할때 별론데 생각했다며. 야, 빠른 습득력 베리 굿. 이거 뭐가 좋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뭐 우하양. 우하야. 이런 모양이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해요. 아, 지금 누구야? 그분 지금 좀 손실 중인데. 참, 큰일이다. 4% 손실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6% 넘게 손실이네. 같은 대형 우량주라도 이런 시점에서는 닥터케이 진짜 많이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턱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하이닉스 사자고 한적 최근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이후로 없습니다. 여기 이후로. 왜? 주가 깨지고 나면 안 하거든. 복 많은 김 여사님이 여기서 살까요? 노! 며칠 올라가대? 저 같으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갑니다. 했는데, 매수 타이밍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전 상황을 모르면 문제가 있어요. 전략은 드렸으니까 판단 잘 하십시오. 자, 현대건설 3% 넘게 갑니다. 야, 현대차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2%. 어저께 올랐어요, 많이. 어저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어저께 2%에도 오늘 2% 하면 5%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6점 몇 프로 가고 있다 그러죠? 현대건설도 4% 수익. 소리 질러 양이. 야, 현대차 7%, 현대건설 4%. 지형이야. 야, 진짜 그죠? 셀트리온 빠지네. 그런데 하참 이걸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욕심부렸어요. 죄송합니다.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던지세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던지든지 말든지 전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1%, 한번 보자. 여기 얼마입니까? 단가 27만 6천 원이니까 한 5천 원 빠졌어. 한2% 조금 미만으로 손해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던지세요, 일단. 셀트리온. 실패입니다, 일단. 당장. 자, 손절 2% 했습니다. 딴거 먹은 거 7%, 4% 있다고 보셨죠? 손절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셀트리온 내려와. 쌈바는 안 던질랍니다. 쌈바 안 던집니다. 왜? 밑에 지지권 많이 있어요. 버틸랍니다. 쌈바도 별로 손실 없어요. 수익입니다, 수익. 팔아먹고 위에서 잡은 사람이 조금 손실 입고 끊었지 몰라도 누적으로는 수익 아닙니까? 이거, 야, 근데 밑으로 처지면 조금 곤란하긴 곤란한데, 모양이. 아, 바이오가 닭살이 나네. 어제 들어가 3% 먹는 게 쉽습니까? 그죠? 정확한 분석 아니면 힘들어요. 더 갑니다. 더. 던지지 마! 세요.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장중에 막 집중하다 보면, 반말 비슷하게 들려도 그냥 단어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던지지 마! 뭐 이런 거 반말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선물 또 1600개약을 샀어요. 뭐, 올라갈 턱이 있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
뭔다고 1600 계약 사는데 살만하나? 난 안 살만한데. 차라리 밑으로 때리겠다. 내가 또 선물 매도. 여기서 매도 때려버리겠다. 깨진 저점을 깨고 급락했거든요. 급락까지는 아닌데 저점을 깨고 시작했죠. 갭 하락했습니다. 반등하면 여기 깨진 저점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여기에서 풋 때려야지. 풋. 풋 때리거나 선물 매도 때려야 돼요. 그럼 먹었어요. 조금이라도. 풋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콜은 이제 손 좀 들고 콜 한 3, 40% 빠졌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콜 등가격이 15% 여기 위에 30%씩 어느 정도 빠졌고. 근데 웃기죠? 이거 보세요. 이게 내 가격이거든요. 아, 이게 외가격이거든요. 자, 당연하긴 한데 콜은 전부 내 가격이 외가격이 전부 다 죽었고요. 자, 실현된 가격, 내 가격은 찔끔 올라가 있고 외가격은 대박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풋에 대한 것도 별로 안 날 가능성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밑으로 크게 안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상황만 봐서는. 왜? 밑으로 크게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 누가 매수를 자꾸 한다 싶으면 큰손이 여기 내려갈 것에 대한 풋이 막 늘어야 돼요. 기대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방으로 대한 밑으로 추가로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294거든요. 그러면 294포인트 내려간 거 우습습니다. 솔직히 4포인트 선물. 근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보이십니까? 기대감이 없거나 여기로 베팅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 일단 그래 보여집니다. 양쪽으로 다 죽이기입니다. 다 죽이기. 양쪽 프리미엄 다 죽이기. 이해되십니까? 풋으로 올라가기 부담스러운 거 있다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 월물에 3배, 10배 났어요. 풋으로 띄우면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프리미엄 죽여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왜? 월물 마감될 때는 프리미엄 없어지는 겁니다. 거의 자기의 기초자산에 그 내재가치밖에 안 남는 거라고요. 옵션이 내재가치 플러스 시간가치라고요. 시간가치는 뭔가 하면 어떤 기간이 한 달 기간이니까 한 달짜리 생명이에요. 한 달 동안에 자 이 지금 지수가 295 근처인데 300을 가느냐 290을 가느냐 그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옵션이 기대감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돼 있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급격하게 까집니다. 급격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출렁출렁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야,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 일단. 셀트리온 저 던지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진짜 아유 정 떨어질라 그럽니다. 아유. 그런 말이 무슨 상대편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절을 최고 많이 했어요. 지금 셀트리온은 많이는 안 했지만 금액이 손절을 세 번인가 했어요. 셀트리온을. 야, 징합니다. 진짜 한 종목으로 손절 세 번 하기는 진짜 방송하고 처음입니다. 처음. 그만큼 제가 정석적으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석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겼어요. 솔직히 너무 빨리 들어가서 하루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돌파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갔다가 눌림목 주면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갈까 싶어서 했는데 틀렸으면 그냥 배팅이 틀렸으니까 잘라내옵니다. 20% 빠졌습니까? 2% 빠졌어. 2% 그거 아까가 계속 버티면 밑으로 처질 때 손실 커집니다. 좀 허벗어요. 강하게 반등 시도나고 위로 시도나 시원찰판국이 여기 전부 저항됐습니다. 이제 27만 4천원에서 28만까지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올라가 진짜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워낙 왔다갔다 하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 그래 흔들리는데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일단 풋을 10억으로 노리네요. 근데 지금 이 콜풋 변동성 좀 있을 수 있는데 선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하방으로 신규로 만약에 매도 때렸던 사람들이 자, 차익 실현 차원에서 환매수 들어온 것 같으면 그나마 양호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지 아닌지. 자,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패면서 눌러주고 나머지 거 양호입니다. 어느 정도. 내수주 일부 좀, 별로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남북 경협. 야, 무슨 뉴스 있나요? 잠깐만요. 네이버 한번 보죠. 야, 남북 경협이 강합니다. 무슨 뉴스 있는 모양이죠? 발표했나요? 했나요? 방북 결과 10시 40분에 발표한답니다. 기대감입니까? 아, 한미약품도 가다가 밀리네. 야. 아, 셀트리온 진짜. 한미약품 봐야 되겠다. 아, 가는 거다 밀어버리네. 고점 되거든, 쟤분요. 이게 안나가 대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팔아라 해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이러면 다시 좀 사놓고 해야 되는데,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못하겠어, 솔직히. 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적당히 따라 붙고 막 이래줘야 더 가는데, 예를 들어 던지세요 하고 난 다음에 붕 올라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부담돼요, 솔직히 지금. 큰 전략 드리고 알아서 해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기 싫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습니다.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닌 게제 잘못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알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게 뭐 지금 버는 거 떨어지면 무슨 시그널입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 안 나가 방송도 안 들리고 참 채팅에 오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삼바 별 문제 없어요. 일봉상 아까 말했던 거 그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가장 좋게는 20일 안 깨면 좋겠는데 44만 5천 정도 안 깨면 문제 없어요. 밑에서 제대로 잡아갔던 사람은 별 손실도 없습니다. 한번 끊어 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안 던지겠습니다. 끝까지 승부 한번 볼랍니다. 야, 근데 대북 위에서 또 밀리네. 이것도 쉽게 안 던질게요. 직장인 위주로 있기 때문에 승부 한번 걸어볼랍니다. 아, 10시 40분에 아까 방송이 그 뭡니까? 발표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합의문 내지는 9월 언제 남북 정상 회담하겠다.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뜹니다. 붕갈 수도 있어요. 아, 안 던집니다. 쉽게. 현대차 양호. LG화학. 아, 이게 좀 비리비리하네. 야, 삼성전자도 모양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깨잖아요. 야, 모양 좀 별로입니다. 현재 이게 아래꼬리 달면서 쭉 들어올리면 모르겠으나, 쫙 들어올리가 양봉으로 딱 말아올리면 모르겠으나, 그 다음날 여기 갭 상승해가 딱 올라타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패스해야 되겠습니다. IT 전기전자 한 타이밍 나왔고 조정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현재 보기에. 삼성전자 다시 들어간다는 거 조금 더 보류입니다. 막 들어가지 마세요. 보류입니다. 보류. 밑으로 처지면 주가 많이 훼손되는 겁니다.
자, 점점 생방 접속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50만 분 계시는데, 출석 체크 겸, 자,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몇분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자, 볼게요. 백옥님, 사진 너무 멋있더라고. 야, 콧날이, 야, 멋있습니다. 옛날에 남자들 짜부 울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자, 안 보이던 분몇분 계십니다. 프리프리. 그 다음에 몇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정금래님. 잠깐만. 윤수님도 제법 보이시는 분이잖아. 윤수님, 공부 댓글은 왜잘안 보이시죠? 공부 댓글 좀 남겨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 남기는 거잘 모른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제 방송 보다가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아, 그러니까 하단에서 다음 동영상 돼 있는 거 위로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댓글 다는 데 있어요. 공부 조금 해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면 생방송 말고요. 녹화방, 지금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고요. 다른 분들도, 아, 그래, 나는가 보다 이렇게 봐지니까 녹화방송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 야, 현대건설, 뭐, 몇 프로 먹었습니다. 현대차 몇 프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태클 걸라고, 야, 니가 무슨 무료 최강, 아, 쓸라가 딱 보면 먹었다고 한 명도 아니고 많이 올라와 있네. 에이씨, 올리다 욕 들어먹겠다. 주댕이를 못 열도록 손가락 밑으로 꼽는 놈들 손가락 밑으로 못 꼽도록 좀 남겨주십시오. 야, 바이오가 쉬운찮아요. 아, 삼성 바이오. 아, 이걸 지금 최고 세게 이야기했는데, 자, 동기간 법칙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자, 여기부터 생각하면 3일 올랐어요. 여기까지 하면 4일이고요. 4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둘, 셋, 3일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안에 정도 적당한,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많이 안 빠졌어요. 우리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5%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따져보면 1.13% 정도밖에 안, 1.34%밖에 안 빠졌어. 수익이에요, 수익. 이게 붕갈줄 알았는데 안 가서 그렇지. 좀 실망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적당히 내일이나 빡! 양봉 하나 딱 세우면 위로 갑니다. 이런 거 하나 딱 세워주면 위로 빡 갑니다. 지금 흔들흔들 해가지고 던진 사람 좀 있을 거거든요. 에이씨, 안 가, 씨. 이거 던져. 그러면 붕갈때 그거 다 놓쳐요. 직장인들이 지금 우리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승부한 그렇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있어요. 근데 소외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배터리 2차 전지에는 LG화학 하나 있고요. 좀 비실비실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오른 게 없어. 낙폭 과대. 그죠? 들어갔어. 맞았어. 바이오. 쌈바. 있어요. 삼성이 차세대 주력으로 바이오 하겠답니다. 죽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흔들흔들 하잖아요. 더잘 갑니다. 털어내고 나면. 야, 이거 뭐, 시대 이겼나? 이러고 털잖아요. 더잘 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중장기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취하는 포지션 취했습니다. 닥터K가. 제 강점에 대해서 홍보 좀 할게요. 남을 까긴 싫으니까. 닥터K, 지수, 선물 옵션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인으로 제법 큰 금액 날렸어요. 그러면서 피눈물로 그때 상황을 온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때 개인이 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풋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지수의 방향에 대해서 제법 확률 높게 맞추고 있습니다. 왜?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피눈물을. 그래서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만, 했고, 선물 옵션 경험 없는 다른 전문가 내신 방송하는 사람보다 충분한 강점이 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똑 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틀리면 죄송합니다. 맞으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틀리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뭐, 그것은요, 뭐,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싫어요, 그런 거. 그럼 무슨 판단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틀리면 틀릴 값에 그걸 말 못하거든요. 왠줄 아십니까? 틀렸다가 무슨 욕을 들어먹게. 그렇지 않습니까? 빠질 것 같아요. 던지세요 했는데 북 올라가고 하면 무슨 욕을 들어먹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안 틀려요. 그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 확률이 80% 넘어간다는 거죠? 80%만 넘어갑니까? 좀더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정리슬슬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선물 사서는 안 돼요. 개인이 선물 매도 들어오고 어저께처럼 외국인하고 손바뀜 나가 쫙 받아 올려주면 시장 터날 것이고요. 자,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20일 라인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선의 지지권입니다. 추세를 끄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데, 그리고 현물을 쭉 외국인들이 사왔던 이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여기를 박살내면 자기가 사모아가는 종목들이 다 흐트러져요, 모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심하게 흔들진 않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이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전일 그렇게 흔들리고, 자, 외국에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정도로 버텨낸다는 거는 밑으로 크게 깨기 싫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작살 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벌써 이런 모양이, 아침에 벌써 나와야 된다고. 이런 모양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 바닥 밑으로 푹 떨어져 가푹 빠지면서 외국인 막 2천억씩 매도 막 나오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가면서 3천억 4천억 막 매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면 시장 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게요. 크게 자신감 없습니다, 솔직히. 왜? 지금의 포지션이 그래요. 개인이 막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 아까 채팅방, 무료 채팅방 초대한다는 분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오픈 채팅방 선택하시고, 닥터K 치셔도 되고, 주식방송은 닥터K TV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닥터K 치면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닥터K 주식방송 닥터K TV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 있습니다. 그건 제가 메일로 날려 드릴 거고요. 자, 들어오셔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안에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윈윈 되면 좋기 때문에 성함, 나이, 그 다음에 거주지, 전공, 직업, 투자금 규모 이런 거 밝히기 싫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좀 남겨주시면 좋고요. 밝힐 만한 거는 채팅방에 같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에서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적당히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같이 공유하자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신문 읽으시는 우리 배경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밑줄 쫙 긋고 뭐 그런 거 올립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하면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왔으는, 채팅방에 들어왔으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거 빡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11시나 10시 반 이후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정 안 되시면 나중에 오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현대차는 3% 이상 더 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눌림목 주고 적당히 수도했습니다. 여기 많기엔 별 문제 없고요. LG화학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뭐 됐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깨집니다.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란다. 한미약품 좀 던지면서 가세요. 해야 되겠다. 언니한테. 하주님도 반갑습니다. 자, 배경님도 현대건설 4% 수익이다. 야, 셀트리온 어저께 매도했다. 잘하셨어요. 자, 워낙 우리 또 지우 선수가 부팀장 역할, 분석팀장 역할 잘 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제 병원 가는 거 알고 질문 날라오고 하니까 알아서 대처를 좀 잘해줬으니까 자기는 끊었다 이런 게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뭐, 끊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끊어준 거 잘했고, 잘했다, 야. 내가 삽질을 해서 그렇지. 니가 올린 거 보도 안 하고 내 것만 틱 올리고 말아서 그렇지. 아이, 부끄러웠다, 솔직히, 많이. 딴 거 안 보고 그 종목만 봤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리 체크리스트 말씀드렸고요. 닥터K, 장중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해야만 유튜브가 개기면서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날라옵니다. 알람이.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보십시오. 닥터K라고 있던데 유튜브에서 지가 뭐 대한민국 무료 중에는 좀 한다 그러던데 들어보니 한다 싶으면 자, 같이 듣자고 날려주십시오. 날렸던 분들 또 날려주세요. 옆에 안 친한 패친들 보고 같이 동참하게. 본인이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낚시인가 싶어서. 하도 많이 당하니까, 낚시. 그죠? 그리고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이크 공식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공식 후원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밑에 공부하시고는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닥터케이가, 이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구나. 알면서 채팅방 초대도 하고 혜택을 드리고 더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